밤사이 황사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대부분 해소됐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7시 현재 미세먼지는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나쁨 수준, 초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유입된 황사가 축적되면서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수도권과 강원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충청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까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